요즘은 겨울 같지 않게 날이 무척 포근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꽃잔디 꽃이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생기면서 꽃이 또 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보라색의 예쁜 꽃이 지금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하니까 다시 봄이 온 줄 알고 그렇게 피는 것 같아요. 오늘은 1년 키우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른 봄에 예쁘게 꽃이 피는 진달래와 그리고 진달래보다 조금 늦게 꽃이 피는 영산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달래도 월동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내년 봄에 필 꽃눈이 가지 끝마다 생기고 잎들은 다 떨어진 상태로 이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 진달래도 이른 봄에 꽃이 아주 화사하게 분홍빛으로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피는데요. 진달래의 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월 초인데요. 아직은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 진달래의 모습인데 금방 이렇게 분홍색 꽃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연한 그 분홍색의 아주 이른 봄에 화사한 색으로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하나씩 둘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꽃이 없는 아주 이른 봄에 너무나 화사한 그런 예쁜 색깔이고 봉오리들이 다 벌어지면서 아주 가지 끝마다 분홍의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많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잎이 없이 분홍색의 꽃만 피는 것이 진달래의 아주 특징인데요. 요 진달래는 요맘때쯤 산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데 요 진달래가 키가 작지만 요 시기에는 산에 나무들이 아직 물이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아서 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자라는 진달래의 꽃이 산 여기저기에 분홍빛으로 아주 예쁘게 보이죠. 이 진달래는 우리나라에 아주 잘 적응한 그런 꽃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산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3월 달에 산 여기저기에서 이런 분홍색 진달래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진달래는 또 먹을 수도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두견화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진달래 꽃을 자세히 보면 수술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수술이 한 10여 개 정도 있어서 조금 후에 소개해드릴 영산홍과는 그 수술의 개수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이제 시들 무렵에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꽃이 시든 상태에서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다 지고 이제 잎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진달래 같은 경우는 꽃이 질 무렵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꽃눈이 잘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이 진 직후에 가지치기를 모두 해주었고요. 이제 그 후에 잎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잎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무성하게 아주 녹음이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진달래는 이렇게 가을까지 잎을 무성하게 키우면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꽃눈도 가지치기 한 이후에 꽃눈도 가지 끝에 만들고 있습니다. 날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점점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진달래 잎입니다.
이렇게 진달래 단풍 든 모습도 참 예쁩니다. 요 끝에는 모두 그 꽃눈들이 있는 상태이죠. 진달래는 낙엽수이기 때문에 잎들이 모두 이렇게 떨어지고 겨울에 가지로만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풍이 들었던 잎들이 모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또 조금 전에 보았던 것 같은 그런 가지 끝에서 아주 화사한 분홍색의 꽃이 피게 됩니다. 영산홍의 모습인데요. 영산홍은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고 잎을 단체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붉게 물든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추위가 와도 잎을 그대로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산홍은 조금 전에 보았던 진달래보다 조금 늦게 꽃이 피기 때문에 진달래가 핀 이후에 영산홍 꽃이 만발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봄꽃이죠. 영산홍도 봄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영산홍은 진달래가 3월달에 꽃이 피는 거에 비해서 4월달에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꽃이 핍니다. 겨울 내내 잎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잎과 꽃이 같이 보이는 것이 진달래와의 큰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영산홍 꽃이 붉은색 꽃이 피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붉게 피는 거는 영산홍이라고 하고 저희 정원에 이렇게 자색으로 피는 영산홍도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자산홍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흰색 꽃도 있는데 그건 또 백철죽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 영산홍은 진달래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진달래의 꽃이 수술을 잘 보면 한 10개 정도로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영산홍은 한 5개에서 8개 정도 수술이 좀 작은 편이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이제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으로 겨울을 나는 그런 관목이고 진달래는 겨울에 낙엽을 다 떨어뜨리는 낙엽 관목이어서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의 그 분홍색 꽃이 예쁘게 3월달에 핀 이후에 4월달부터 이렇게 영산홍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정원에 두 가지를 심어 놓으면 순차적으로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영산홍도 꽃이 진 직후에 바로 가지치기를 해서 꽃눈이 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꽃이 진 직후에 가지치기를 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끝에는 잘 보면 꽃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요 꽃눈은 내년에 또 예쁘게 꽃이 필 그런 꽃눈입니다. 이렇게 잎이 계속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잎들은 이제 자라는 거는 좀 멈추고 조금씩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좀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진해지면서 잎들이 진해지면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산홍은 겨울 동안 잎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잎색을 진하게 변화시키면서 겨울을 납니다. 더 붉어진 영산홍의 잎인데요. 요 잎에 이런 그 모습도 색깔이 참 예쁩니다. 그 끝에는 잘 보면 꽃눈들이 다 있는데요. 잎들은 이렇게 검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물이 더 들어서 아주 진한 붉은색 검붉은색이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나게 됩니다. 요 가지 끝에는 내년에 꽃이 필 꽃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